할렐루야. 자, 출애굽 40장 22절 들어가자. 장 밖이란 것은 세상입니다. 이거는 이미 이사야 서신 통해서 읽어드렸죠. 북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는 거예요. 상을 놓고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보세요, 생명의 말씀이죠.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산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세상 밖에 그 은혜를 전하여 영혼들을 회복시키며 그들의 죄를 사하고 죄를 없이 하고 그들을 온전케 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세상이 주님 자신을 먹고 그들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 자신은 가운데 명대로 행하여 자신을 내어줄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일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성경에 이미 예표되어 있습니다. 주님 자신을 내어주는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을. 그것은 여호와 앞에 상입니다. 그 상에 그 떡을 진설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여 하게 하고 서로 마주보게 한다는 거예요. 거긴 등대가 있어야 되고 항상 빛이 빛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빛을 켜야 될 등대와 그 떡을 같이 마주대하여 봐야 되는 겁니다. 오직 진리로만 모든 게 켜지고 진리로만 빛을 비춰야 되는 장소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온 땅에 비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로 그 등을 켜는 그 등불이 되도록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등잔에 불을 켠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로 성령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제 이 땅을 걷기 위해서 그 등잔에 불이 붙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불을 켜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려면 주님은 진리로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로 여러분들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진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게 합니다. 성경의 맥락과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태초에도 내가 너에게 나를 내어주어 너를 창조한 것처럼 또한 구원도 너에게 나를 내어주어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므로 세상의 행위는 악하고 하나님의 행위는 거룩하고 온전하며 겸손하며 영원하며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과 모양들을 만드는 걸로 그치지 않고 또한 그 은혜로 산자가 되게 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주님은 자신이 행한 이 어두운 가운데서 이 죄악의 땅에서 욕심과 탐욕의 땅에서 세상의 종노릇하는 세상에서 주님은 행한 행위를 여러분한테 내어준 날이에요. 아멘. 행한 행위마저. 아멘. 이 등잔에 등불을 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시작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끝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여,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잔이다.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떨어져 나가지 않을 하나가 될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땅에 성취되고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존재에게만 국한된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밖에 그 상을 설치하는 거예요. 어떤 한 영혼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그 은혜가 아니다. 만민에게 내어주는 내 사기가 필요하. 영광! 우린 말씀에서 시작된 존재예요. 그런데 만물이, 세상이, 이 육체가 그 말씀을 떠나게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릇되어 제가 길로 가는 우상숭배자가 되었고 흙으로 돌아갈 자가 되었고 진리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방금 말한 대로 믿음 보이며 방금 말한 대로 여호와 앞에 있는 그 등잔에 불치게 되면 그 말씀을 떠나 살지 못합니다.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전 여러분의 진짜 믿음, 참 믿음,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결국은 이 내용은 다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2000년 전 이 땅에 걸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명도로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 변쾌할 거래요. 이 세상을 이긴 자신의 행위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사야 서신에 명백하게 써 있어요. 그 날에 내가 너의 빛으로, 그 날에 내가 네 의로움으로, 네 생명으로, 네 영광으로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난 네 빛이다. 난 네 영광이다. 난 네 생명이다. 난 네 영원함이다. 네 영원함은 나요. 네 빛은 나요. 네 생명은 나요. 네 의로움은 나다. 하고 주님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난 네가 행할 행해야 되리라. 주님과 연합되는 장면 보이십니까? 바로 이것이 혼인잔치고 이것이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완벽한 연합은 여러분 자신의 자아가 여러분 자신이 없어요. 시작하신 분만, 혼란하신 분만, 그 모든 곳에 끝이 되신 분만 계시는 곳입니다. 이 연합을 이루고 나면 주로 시작해서 주로 끝나지 않고 주의 행함이 없는 이 세상은 공허하고 헛되고 빈 것처럼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주님은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쾌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 따라 그분의 마음으로 지음받았고 이제 그분은 나의 영원한 빛이 되었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었고 그분은 나의 영광이 되었고 그분은 나의 영원함이 되었도다. 내 영혼은 그를 높이고 그를 존귀되게 하며 그로 시작해서 그로 끝마칠 그 은혜로다. 이것이 같은 형상을 화한다는 주님의 은혜요. 주와 같은 줄 안다는 그 은혜요. 주의 영광을 볼,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 나오죠. 다음 주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또 금향단을 해마간 장 앞에 두고 금향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 등잔에 불을 켜고 나면요. 예수만 존귀되게 하는 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으로 예수의 향을 맡게 한 자가 돼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그 사랑을 완성한, 그 율법을 완성한 그분의 금향단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했어요. 사랑으로 끝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향을 맡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향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향입니다. 그 영혼이 일상 가운데 비참하게 죽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이 흠향할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그 영혼 자체가 고난과 끔찍함 속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 속에서 그 일을 겪고 사랑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 영혼을 통해 사랑을 향하는 그 향을 하나님은 흠향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에요. 그들은 그 예수만 존귀되게 하며 그 당장에 불을 켜고 오직 우리의 온몸이 예수의 흔적으로서 예수의 향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금향단을 해망한 장 앞에 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 갖춰야 될 영적 모습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증거하고 있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요한도 그렇고 사랑이 제일합니다. 사랑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래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걸 잃을 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외적인 믿음으로 끝마칠 겁니까? 아니면 내적인 믿음으로 끝마칠 겁니까? 성경은 바로 외적, 내적인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실적인 믿음은 내적인 믿음이에요. 바로 영적인 믿음이죠. 영적인 믿음은 행함의 믿음이에요.
행함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종기 되게 한 것처럼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인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보일 때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걸로 끝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 자로서 내 안에 예수만 존귀되게 하라는 믿음을 보여야 될 믿음의 때입니다.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즉 성령의 약속을 받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자신들이 모항성 생활에 있을 거래요. 하지만 지금 말한 이 내적인 믿음을 보일 때가 온다면 그 후에는 모항성 생활에 있지 않을 거래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온 후로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믿음에서 내적인 믿음으로 바뀌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에서 배웠던 그 모학성 생활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그 본토 아비조를 떠나 진리이신 그 말씀이신 유일시이신 구원의 말씀이신 주님만 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쫓아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쫀자가 되는 자들은 내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들은 하나님만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하고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인생 속, 이 모학순사 아래 자신의 영혼을 두지 않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온 후로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믿지 않는 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만 쫓게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온전한 믿음을 보였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보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 믿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잉태하고 약속의 말씀을 해산하여 약속의 말씀의 영광을 본다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만 존귀되게 한 것은 이 등잔에 불을 켜고 예수의 향, 바로 금은 사랑입니다. 금 향단을 해막 안장 앞에 둬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만 존귀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의 향을 하나님이 흠향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있구나. 너는 내 아들로 시작된 존재요. 내 아들로 인해 살아난 자여, 내 아들로 인해 끝마친다 갔으니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아들을 보노라 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이 그와 같은 줄을 알게 되고 우리의 낮은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흠행할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도록 주님은 여러분한테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되었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다시 살게 되었고 여러분들 살게 된 여러분들은 그 예수만 존귀되게 하며 여러분들은 외칠 겁니다. 이분은 나의 시작이요 나의 끝이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자신 안에 예수만 존귀되게 한다는 금양단을 해막 안 장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은 예수만 존귀되는 금향단을 눈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말을 위한 여러분의 심령을 무너뜨릴 자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배신과 모욕 속에서도 내가 너마다 죽음을 넘기는 그 자리에도 나는 내 주에서만 존귀되게 하렵니라 하는 그 향단을 이상 어느 누구도 몰라도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하는 길을 걷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내면 속에 있는 금향단이죠. 해막 안 장이란 것은 해막은 주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나마다 주 예수를 쫓아 주 예수를 의지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교제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나마다 말씀이신 그 말씀과 교제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씀이 어떻다 표현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교제를 해야 돼요. 말씀과 교제해서 말씀이 알려주는, 말씀이 깨닫게 하는, 말씀이 이끄는, 말씀이 판단하는, 말씀이 가르치는 말씀조차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닌 이 말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자의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아닌
이 주님과의 회막에서 우리가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예수 향단을 놓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예수만 존귀되겠다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게 됩니다. 행함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된 이 아이를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하신 명대로 된 거구나. 아멘. 그가 또 성막 문에 장을 달고 이란 운에 대해서 또 가리우는 장을 닫습니다. 달고 또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들고 이 은혜대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번제단은 항상 자신을 불태울 번제단을 두는 자들이에요. 왜? 자신이 살아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존귀되게 못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또 거룩한 아버지 명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명예, 감나라 콩나라 따지며 이유를 대며 뭔가 핑계를 대며 그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으려고 그럴 거야. 그래서 항상 이 앞에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둬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교제를 갖고 그 말씀에 은혜를 따라 은혜롭다 하며 그들은 그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그 은혜대로 살겠다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앞에 번제단을 둡니다. 주님과 교제해놓고 그 은혜대로 행하지 않는 나를 항상 불태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하는 번제단을 그 앞에 둡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나마다 죽노라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불태워 또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내 모습 중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탁을 떠서 기꺼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겠다는 번제단. 그리고 날마다 교제하고 가르침받는 아버지 말씀의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거기에 내 자신을 기꺼이 번제를 드리고 또한 소제를 드립니다. 곱게 갈아서 공과라 돼서 진리 따라 하나님한테서 어떠한 불만과 어떤 것도 토사하고 어떤 것도 걸리는 것 없이 거치는 것 없이 곱게 갈아버려요.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도 아 그래도 이거는 저거는 곱게 소재로 빡빡 하라. 그래서 소재를 그 위에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드리고 나서 아 이거 힘들어 죽겠네. 아 그래도 말씀드리는 건 좋은데 다음에 또 이러면 나 진짜 못합니다 주님. 이건 뭐예요? 번제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다음엔 이렇게 하시면 나 주님 못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신을 불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에 행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명 따라다가 다 도망갈 자예요.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게 되면 그들은 그렇게 투덜거릴 자가 없어지고 더욱더 충성되며 아무도 순종하지 못할 곳에서 아무도 명도를 행하지 못하는 곳에서 오히려 순종하며 명도를 행할 수 있는 대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따라 행할 내 모습에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곱게 갈아서 걸림없이 거침없이 그대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재를 그 위에 드리니 보세요. 번제 드는 걸로 끝나고 소재와 번제를 같이 드려야 돼요. 번제단만 설치해놓고 자신을 번제로 안 내어주네. 소재로서 드리지 않네. 그러니까 가짜죠. 바로 번제단을 설치했다면 여러분들은 번제와 소재를 그 위에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사도 바울이 왜 나마다 죽노라 나 자신을 죽으면 넘기음을 그리고 끊임없이 고난을 표현한 이유를 잘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했을까요? 두드리 뽑고 살 큰 집도 못 짓고 큰 교회도 못 짓고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항상 쫓는 자들에게 쫓김을 당하며 그 고난 속에 산단 속에 살았을까요? 거기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번제단을 둔 거기에 번제와 소제를 항상 드린 자가 된 거예요.
아무도 순종할 수 없는 데 순종하고, 아무도 내어줄 수 없는 데 내어주고, 아무도 믿음 볼 수 없는 데서 사도 바울은 믿음 보입니다.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그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뒤로 물러갈 만도 하고, 핑계댈 만도 하고, 롯처럼 산에 올라간 보다 저 작은 성에 피해달라고 변명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제 변명도 안 하네요. 베드로 같은 거 봐봐요. 그냥 거침없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줍니다. 번제와 소제로서. 기꺼이 주를 위해 목숨 번다 놓고 자신의 육체 예수님께 내어줬어요? 못 내어주잖아요. 그 주님께서 말하면 예 못해서 잘 못한다는 핑계대는 거침이 있었고요. 근데 그들 보세요. 번제나 번제와 소제로서 자신을 기꺼이 그 위에 내어드리잖아. 그래서 주님 앞에 멋지게 돌아온 자가 되었잖아요. 이러한 모든 행함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산제사예요. 우리 몸 구조가 다 여기 써있는 대로 성막을 세우고 이 구조로서 예배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막연하게 주일 성수한다면 성인책 끼고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제사를 드리는 산 예배를 드린 자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구해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기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그가 또 물두멍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시스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바로 이 은혜를 다스리고 이 은혜로 행할 수 있도록 씻는 자리예요.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이에 뜰에 포장을 치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행하리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상에 나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행실을 행하는 걸 보면 예수 안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 아니라는 것은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을 끝나 그분만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행실을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벗어난 행위, 여러분 행위 보면 예수님이 행한 행위예요? 예수님이 생각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쓴 마음이에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수 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가 또 성막과 단 사이의 뜰에 포장을 치고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에서 벗어나는 예수에서 떨어지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도 마음도 예수 안에서만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성막과 단 사이의 뜰에 포장을 치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이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마치겠나이다. 일상 싸움이 아무도 몰라도 이게 바로 장을 치는 자리예요. 제가 지금 놀랐다고 표현한 것은 이 33절입니다. 그가 또 성막과 단 사이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피하였더라. 아멘! 예수를 하죠. 역사를 피하였도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물로 씻기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쾌되고 그 거룩한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그 말씀대로 행하신 그 옷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복음으로서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입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영성을 하며 나마다 자신을 내어주며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역사를 행하고 그 역사를 피하였더라. 아멘! 역사를 피하였다는 말을 잘 깨달으세요. 이렇게 모든 자가 그 물로 씻김 받고 씻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복음을 전할 자로 세워져 이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걸 마치고자 그들이 뜰에 포장을 치더라. 그 뜰문에 장을 다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옛사람과 싸우며 적들과 싸우며 공주잡은 영도가 싸우며 악한 영도가 싸우며 행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어 없었어요. 그게 바로 가려져 있는 장입니다. 그런 치열한 전쟁 속에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부활한 분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장에 가려져 있어요. 외적으로 보는 모습은 주를 시인하며 그분을 부인해 잡고 걷는 자의 겉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33절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증거한 모든 말씀. 이것이 바로 성막에서 주님께 산 예배로서 산 제사를 드릴 산 예배 드릴 자들의 원래 모습이에요. 아멘.
이 모습들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산 예배들을 지키고 행할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갖춰야 될 모습이고. 이제 뜬물에 잠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요하였더라.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가 나오게 필요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주님이 계신 곳, 주님과 교제하는 곳에 해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니. 아멘. 처음부터 마련 모든 말씀이 해막에 덮이고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영원을 덮고 있고 영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영광은 그 성막에 충만하고요. 2000 예수님 모습 보이죠? 예수님은 그 진리를 증거할 그 구름으로 덮인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그 영광에 머물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성막의 완성이 바로 2000 예수를 볼 때 여러분들 그 모습 보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알아본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는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공경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보고 있는 귀한 종들이 정작 하나님을 보고 못 알아봤어요. 백성들한테 인정받을 정도로 귀한 종들입니다.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은 그들을 귀한 종으로 대하지만 정작 귀한 종들은 예수님 못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인 것을. 왜 못 알아봤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과연 알아볼까요? 그렇다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죄악을, 여러분들의 폐악함, 완악함을, 악함을, 믿음 없음을 발견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그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백성의 통치자로서 백성한테 존경받는 세상들이 왜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하나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 하고 고민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알아볼 수 있겠는지. 그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 예수를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이제 진짜 구할 것을 구할 거예요. 그들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서도 구하지 않았어요. 겸손치 않았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입니다. 자신의 판단력과 자신의 지식을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자신이 모든 걸 바로 보고 있다고 해서 저들은 미혹되었다 그러고 자신은 미혹되지 않는다는 자신의 교만과 자만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되는 바람에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구하면 봤을 텐데.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로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이 장면은 바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모세는 이미 이 35절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 아직 본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있으면 본체입니다. 그때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못 건너가고 요단 건너 하나님의 구원만 적국 땅에 넘어들어간 겁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예요. 그거 구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소에 못 들어간 겁니다. 본체가 들어갈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거기 들어가려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피로써 제사받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모세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온전히 십자가에 죽는 일은 끝마치지 않은 상태라 그 영광의 해막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로
이 회막에, 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졌던 휘장이 둘로 갈라져 사람들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산길을 열어놓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향하였더라. 그 말씀을 쫓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뒤를 따르라. 아멘. 사복음서 예수님의 움직임을 보세요. 바로 그 구름이 떠오를 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행하셨고 그 많은 무리는 예수의 뒤를 따랐고요. 출애굽 사건이 그대로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복음서에 통해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 예수님 행하실 때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리라.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른다는 것은 그 진리가 나타나리라. 네가 행할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리라. 주님의 영광이 네 몸에 나타나리라. 그 생명이 나타나리라. 이게 바로 여러분 몸에서 어떤 행위로서 행할지 그 구름이 떠오를 때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는 그 구름 위에 계시고요. 아멘. 그러므로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홀랭하신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움직임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이들은 주님에 의해서 움직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는 날까지 반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에 따라 행하지 주님의 행하심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로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왜? 옛사람이니까 소멸될 것이니까 죽어야 될 것이니까 꺾어야 될 것이니까 반드시 망해야 될 것이니까 이것이 성막에 머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도대체 성막이 뭔데요? 여호와의 집.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감사합니다. 가시떡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어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나무가 다 타버리면 그 불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막 기뻐서 막 교회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며 다닙니다. 근데 갑자기 그 불이 피 꺼졌어요. 나무가 타버렸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나무는 아마 안 탈 겁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걸음걸이를 보세요. 나는 남마다 죽노라. 나는 죽음에 항상 넘기운다. 내가 받는 고난은 내게 이루어질 큰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애다. 그 고난 속에서 이루어질 영광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위기라. 내가 이로 인하여 내 영혼을 거룩함에 이르도록 성결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대기할 아버지의 생명의 법을 그 윤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은혜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소멸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게 합니다. 이건 우리가 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가시떡이 나무예요. 가시가 돋친 가시떡이 나무라고. 이게 타버린 거예요. 검게 그슬려버립니다. 그 안에 불은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떡이 나무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불이 계속 거기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결국 그것이 그 불을 끄지 못할 거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남아다 죽이면 자신을 내어준 자가 돼요. 그 불이 계속 자신의 영혼 속에 켜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죽음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고문 속에서도 옥의 갇힘 속에서도 그들의 영혼은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해할 독사가 물어도 영광이 충만함으로 독사의 독이 그를 해하지 못했어요. 몸까지 육체까지도. 2000년 전 예수님이 다닌 것마다 부흥이 됐어요. 예수님이 다닌 것마다 부흥이 되고
사람들은 몰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다가 그들은 글로 다 몰려갔어요. 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끌고 다니시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이 인도함에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대부흥의 역사였고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어둠이 나타나면 예수님은 그것을 다 불태우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운으로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 그 진리의 깨달음으로 그 죄를 없이 하는 그 진리로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들의 어둠을 밝히는 말씀으로 그리고 적들을 다 불태우는 어둠을 태우는 그 진리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의 역할을 한게 바로 예수님이 했던 사역입니다. 2000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었고 예수님이 여기에 머물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는 것이 된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아멘. 감사합니다. 그냥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모습 보이죠?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 지혜와 그 명철과 능력이 그 재능이 예수님 땅에 충만히 머물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장막에 머물고 있는 구름 기둥, 불기둥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한 어떻게 살아온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정되어 또한 습관적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땅에 기둥되어 있어요. 여기서 구름 기둥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확고한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틀이 있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땅에 기둥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름 기둥은 2000년 전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만의 그냥 기둥이에요. 그냥 기둥. 예수님이 어떤 걸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행실을 보세요. 그냥 다 하나님의 행하신 행위예요. 그게 바로 예수만의 구름 기둥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고 어둠에서 빛을 옮기는 것이 바로 불기둥입니다. 이것이 바로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태우며 어둠을 밝히며 여러분들 이끌어낼 그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밝힐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주님 성막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믿는 모든 자들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봅니다. 2000년 예수님 친히 봅니다. 아멘. 예수님 오죠. 그래서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위에 머물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영광이 머무는 장막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일하는 곳에서 부흥이 일하고 있고, 막 행하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땅에 머물고 있고,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예수님은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는 모든 행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길에서 친히 보는 자가 되었고, 주님은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살아 역사는 말씀에 내가 있을 것이고, 살아 역사는 그 말씀에 바로 내가 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리라. 아멘! 그래서 38절은 지금까지 증거한 말씀이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바로 그 성막, 그 장막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산에 드릴 모든 기구와 모든 걸 준비했고요. 거기에 주님의 구름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장막 되게 한 하나님의 성막이 되게 한 예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도록 그것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된자 위에 그 영광이 머물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전이고요. 그 영광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성막, 장막,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나 사역자들 보면 하나님이 그 주의 종 위에 영광으로 머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성막이고 장막이고 성전의 모습입니다. 잠깐 머물다가 끝난다면 장막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영광이 계속 머문다면 장마 맞습니다. 깨닫자, 그대를 쳐다. 여기 써 있는 대로 모든 믿는 자들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는 말씀을 이루어짐의 응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를 보고도 못 알아보지 않고 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볼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듣고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받으여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바라며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금 나이다. 아멘.